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선 좋은 재료가 꼭 필요하겠죠? 진화하는 원단으로 여성들의 감성을 사로잡는 회사가 있습니다. 신흥의 권상준 이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이사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. 저희 주식회사 신흥은 40년 된 회사면서 용도는 저희들 코트 자켓. 그러니까 1년에 저희들 매출액이 한 35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. 그러니까 브랜드는 모노텍스라는 브랜드로 유럽이나 해외 선진 시장에 공단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네. 여성들의 재킷, 코트, 이거를 주력 회사로 생각한다면 뭔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. 예, 예. 어떤 특징이 있나요? 저희들 지금 최근에 한 4, 5년 전부터 휴비사하고 개발해가지고 나온 원사가 셰프 메모리라는 그 원사가 있습니다. 그 원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줄 수가 있는데 구김을 줬을 때에 이 형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원사에서 최고의 첨단 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? 예. 네. 이거 한번 구김을 이렇게 잤다가 다시 한번 놓으면 다시 펴주면 다시 그 상태가 회복이 되는. 사실 이렇게 여성 복들이 구김이 잘 가고 안 잤다 일어나면 막 구김에 가서 하나 신경 쓰이잖아요. 예, 예. 그런데 이런 원단으로 여성 복을 만든다면 뭔가 구김에 덜 신경 써서 참 좋을 것 같아요. 예, 예. 근데 이사님, 여기 이 제품은 또 이 원단으로 만든 게 이 제품인 거예요? 예.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. 예, 이 제품은 아까 셰프 메모리의 그 원사로서 만들었던 제품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김 회복성, 그 다음에 시각적인 부분에서 어떤 조직감을 줘가지고 조금 더 어떤 좀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제가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? 예. 네. 딱 보기에는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. 이야. 잘 어울리나요? 예. 제가 이거 보니까 무엇보다 가장 먼저 부드러워요.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만지고 싶고 착용감이 굉장히 좋은데요. 네, 근데 이사님 이쪽에 있는 이거는 이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. 예, 다른 네, 이건 어떤 제품인가요? 예, 지금 요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차세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종전에 또 메모리가 가졌던 그 구김 자체에서 차가운 느낌이 들다 보니까 요새같이 이렇게 힘들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가지 부분들에서 좀 따뜻한 느낌, 그 엄마의 품속 같은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좀 가미시키고 또 어린애 피부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가미시킬 수 있는 좀 친근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만졌을 때의 그 터치감이 파우더 터치감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시켰고 특히 겨울에 입었을 때 따뜻한 보온성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옷이 꼭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요. 근데 제가 입어보니까 좀 원단이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떤가요? 진짜 그런가요? 예, 원사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도 계속 원료 자체에 비싼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다른 집하고 했던 그 차별화, 특히 뭐 선진국하고 했던 차별화 때문에 그런 제품을 가지고 그 공정에 좀 차별화된 공정을 거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코스트는 높아지고 있습니다. 네, 이사님, 제가 듣기로는 신흥이라는 회사가 해외에서 통하는 이름이 있다고 들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떤 이름인가요? 모노텍스입니다. 모노텍스요? 그럼 이 모노텍스라는 회사가 해외 시장에서 잘 성장하기 위한 이 회사만의 비전이나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저희들이 해외 수출이 90% 이상이 됩니다. 그래서 전략적으로 고가 시장, 명품 시장, 차별화 전략으로서 해외 시장에 좀 더 큰 물량으로 수출하도록 기여하겠습니다. 네.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쭉쭉 성장하는 신흥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흥의 권상준 이사님과 함께